요즘에는요, 사실 우리 몸을 도체로 활용한 전자기기들이 사실은 엄청 많긴 해요. 네. 네. 손으로 터치하는 것들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가 있을까요?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휴대폰 당연히 있고요. 네. 내비게이션에 있고 맞습니다. 우리 ATM 기기도 뭐 입금, 출금 뭐 무조건 다 터치 스크린이잖아요. 오, 네. 이게 다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? 여러 가지 뭐 터치를 하는 것 중에 사람의 손이 닿아야만 터치가 되는 부분 있죠.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몸이 이제 전해질을 담은 도체 역할을 해줘서 터치가 되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그건 뭐예요? 우리가 예전에 나왔던 내비게이션들도 예. 터치가 됐었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그때는 되게 꾹꾹 눌러야 돼. 맞아요. 예. 지금은 안 닿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싹 했는데 이게 터치가 잘 된단 말이죠. 네,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하나는 감압식이라고 해서 내부에 있는 압전수사 때문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거는 우리 몸이 도체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뭐 고무 장갑으로 눌러도 뭘로 눌러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 사용했던 감압식 방식인데요. 지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몸이 도체인 것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는 정전기를 이용한 정전 방식, 장갑을 꼈을 때 네네네. 터치가 안 되는 게 있죠. 그렇지. 안 되는 장갑 있고 되는 장갑 있고 되게끔 하는 장갑 있고. 네, 보통 그런 걸 정전기식 장갑이라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정전기식 그 장갑을 껴야만 스마트폰을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죠. 와, 네. 이 내 몸이 도체라는 게 약간 자랑스럽네요. 부도체보다는 도체가 낫잖아. 전기의 세계가 아주 방대하죠, 사실. 역사만 해도 거의 수천 년에 달하니까요. 네.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류의 흐름, 그리고 도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전기하면 떠오르는 인물들, 뭐 대표적으로 뭐 볼타, 아니면 뭐 테슬라, 에디슨. 뭐 에디슨도 떠오르죠. 뭐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. 이런 이야기거리가 아주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있거든요. 네. 자, 앞으로도 틈틈이 저희가 전기에 대한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많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.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